친정팀을 상대로 시즌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. 소감이 어떤가요? 일단 뭐 친정팀을 이겨서 기분 좋은 것보다 저희가 3연승을 했다는 거에 대한 의미가 더 큰 것 같고요. 뭐 이렇게 어려운 경기를 선수들이 넘기다 보면 더 자신감이 다른 게임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사실 오늘 KGC의 흐름을 김태술 선수가 다 끊었거든요. 친정팀이라서 조금 상대하기 편한 점이 있었나요? 아니요. 오히려 친정팀이기 때문에 사실 부담감이 좀 있었습니다. 근데 경기장에 들어오고 나서 저희 지금 KCC 선수들의 움직임을 더 원활하게 움직이는 데에 더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빨리 잊었고요. 그 상대방이 패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서 미리 체크를 한다면 저희 템포로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그런 부분에서 스틸이 좀 많이 나와서 네,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리고 오늘 경기 중간에 이 FIBA 룰이 적용돼서인지 조금 혼란이 많았거든요. 어느 정도 적응하고 계신가요? 뭐 아직 몇 게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선수들도 조금 어떤 게 정확한 기준에서 힙스리 블루인지 정확히 아직 몸소 정확히 느끼질 못하는 것 같아요. 지금은 그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차피 룰이 바뀌었기 때문에 불만을 가지는 것보다 거기에 빨리 적응하는 게 선수로서는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아까 경기하면서 경기 도중에 약간 미끄러지는 모습을 봤는데 팬들이 김태술 선수의 부상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부상 상태는 어떤가요? 뭐 부상 상태는 아직 뭐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. 일단 치압을 뛰고 있기 때문에 뛰는 만큼은 그런 내색하지 않고 뛰려고 하고 있고요. 뭐 지금 슛 밸런스가 사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 좋긴 한데 뭐 시즌을 거듭하다 보면 계속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네 빠른 회복 바라겠습니다. 네.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네, 지금까지 전주 KCC의 김태술 선수 만나봤습니다. 네.